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그로버트의 더 원 코러스를 만나보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처음 만나는 브랜드고요. 네. 저희가 오늘과 다음 시간 이렇게 두 시간에 걸쳐서 새로운 브랜드 그로버트의 이펙터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6년 전설적인 보스의 C1 코러스 앙상블의 사운드를 완벽하게 복제한 그로버트의 더 원 코러스 모델은 따뜻하고 유기적인 사운드와 기분 좋고 풍부한 프리앰프 사운드로 전설이 된 명기 C1의 사운드를 선사합니다. 적은 노이즈와 뛰어난 신뢰성, 트루바이패스 옵션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듈레이션 사운드를 전달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존 프리시안테, 브라이언 메리, 에릭 크랩튼, 스티브 모스 전설적인 연주자들이 그들의 레코딩에 이 아이콘 유닛, 얘를 썼다는 게 아니라 C1을 사용을 했었다라고 하네요.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러스 비브라토, 코러스와 비브라토 모드를 선택합니다. 코러스 인텐시티, 메인 코러스 모드의 속도와 깊이를 조절합니다. 뎁스, 비브라토 모드의 위상 변화의 깊이를 조절합니다. 레이트, 비브라토 모드의 위상 변화 속도를 조절합니다. 오리지널 트루바이패스, C1에 내장된 독특한 프리앰프 사운드를 사용하거나 트루바이패스 모드를 설정하여 변조 및 프리앰프를 끌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하이, 로우, 프리앰프 작동 모드에서 하이 모드와 로우 모드를 선택합니다. 로우 모드에서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크런치를 지닌 클래식 C1 사운드를 연출한다 라고 하네요. 레벨 컨트롤, 프리앰프 볼륨 컨트롤 노브입니다. 네. 아까 저희가 잠깐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멋있습니다. 네, 예쁘죠. 네, 소리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코러스 모드고요. 70년대에서 80년대에 출시됐던 명반에서 듣던 팝송의 명반에서 듣던 그 코러스 사운드가 네. 연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깊이 있고 아름다운 사운드. 지난 시간에 제가 다뤄봤던 집시 바이브가 이 푹 끓인 뭔가 약간 국밥 느낌이라면 이 친구는 깔끔한 국물의 평양냉면 느낌도 좀 들고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를 좋습니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비브라토 모드로 네. 예쁘네요. 아름답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다뤘던 집시 바이브 그리고 이 더 원 코러스 사운드를 들으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실제로 드라이브 페달이나 공간계
시간계 페달을 구입할 때는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위상계에는 돈 쓰기 좀 아까워요. 근데 이런 압도적인 사운드의 위상계 사운드를 듣고 있으니까 왜 내가 한참 연주할 때 위상계에 돈을 안 썼나? 라는 후회가 좀 몰려오는 시간입니다. 이 상태에서 프리앰프 사운드로 변경을 해볼게요. 네. 다음은 코러스 모드로 변경을 하고 로우 모드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지금 앰프 세팅을 네? 조금 더 제가 오는 상태로 하고 네? 뭐 컴프레서와 몇 개가 좀 있으면 그 제가 생각하는 그 옛날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앨범에서 듣는 이게 사실 외관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네? 제가 그 코러스 페달의 그 워낙 오래 쓰고 그러니까 뭐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걸 떠나서 이제 그냥 필요해서 많이 네. 쓰다 보니까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어느 순간 좀 지겹기도 하고 막 좀 질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 좀 깨달은 게 이렇든 저렇든 간에 난 코러스 페달을 가장 좋아하는구나 위상계에서 네. 코러스 페달과 바이브 요 두 개를 가장 좋아하는구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 페달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따뜻함과 이 익숙함과 오 묘합니다. 되게 묘하고 되게 좋네요. 저는 이 사운드를 듣는 내내 그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음악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시대가 바뀔수록 다양한 음악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이 사운드는 이미 60, 70년대에 다 완성이 돼 있던 게 아닌가. 맞아요. 지금도
이게 70년대 후반에 출시됐던 보스의 CE1 사운드를 복각을 한 사운드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도 지금 팝 사운드에 묻혔을 때도 전혀 이질감 없이 잘 묻어나는 사운드거든요.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맞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운드는 이미 우리의 윗세대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정도 사운드만 더 들어보고요. 네, 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좀 먼저 볼게요. 좋습니다. 아름다운 사운드를 들려주셨고요. 은총씨 먼저 그로버트의 The One 코러스에 대한 한주평 주신다면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잘 만들었다. 뭐 그냥 그 생각밖에 안 들었네요. 이 크기부터 해서 이 준 감성 물론 맞습니다. 그 크기가 크면 사기 전에 생각이 많아지죠. 왜냐하면 위치라든가 이제 공간에 대한 그 무게 이 연주를 많이 하시고 페달보드를 꼭 챙겨 가시는 분들한테는 페달의 크기만큼 사운드만큼이나 크기도 되게 사실 좀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네. 근데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사운드가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쵸. 기타리스트들은 가야죠. 가죠. 그러니까 불편함을 무릅쓰고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진짜 실력을 떠나서 그 모든 이제 밴드 구성원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클래식 악기는 연주자들은 이제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네. 현대 음악 연주자 중에서 모든 포지션을 봤을 때 가장 정신병자 이제 환자 이제 이쪽은 기타 파트이지 않을까? 그 외국에 이런 밈이 있습니다. 이제 영상 보면 이제 보컬리스트가 이제 잡듯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그냥 들어와요. 베이시스트가 들어옵니다. 이제 베이스 메고 뭐 적당히 뭐 작은 손가방 정도 가지고 들어옵니다. 드러머가 들어와요. 드러머가 뭐 드럼 세트를 싣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뭐 심벌 가방이나 스네어 가방 이렇게 들고 들어옵니다. 키보디스트 그냥 악보만 들고 손에 들어옵니다. 이제 기타리스트가 들어옵니다. 갑자기 대형 컨테이너가 그리고 뭐 그럴 정도로 네네. 기타리스트들이 들고 다니는 이 장비, 이 장비로서의 기타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이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이 기타리스트 중에서도 무디다 뭐 나는 되게 좀 무딘 편이야 하는 사람도 일반 사람이 봤을 때는 뭘 저걸 저렇게까지 하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정도니까 심지어 거기 기타리스트
기타리스트 사이에서 더 집요하고 막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이게 사운드의 집착을 정말 유난스럽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 봤을 때 이 페달은 그런 이 나만의 유니크한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지독하게 톤 연구를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페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늘 하는 얘기고 늘 뻔한 한주평이지만 시대를 관통하는 이펙터. 제가 앞서서 드린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이미 사운드는 70년대에 다 완성이 되어 있었고 그 사운드를 얼마나 이 현대 음악이 잘 묻도록 만들어내는가가 기술력 싸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이펙터 같은 경우는 합격점을 받을 만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5, 9.6.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처음 만나보는 브랜드인데. 잘 받았네요. 다음 시간이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순간이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크로버트의 새로운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